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3월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9%, S&P 지수는 1.52%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2.51%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 정제마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본업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전지 사업부, 특히 배터리 사업부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단행이 되면서 어떤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컨센서스가 하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는 전지 사업부에서의 이익 수기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정제마진과 2차 전지 사업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관련 대형 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는 LG화학의 LG엔솔과의 분할 이후에 SK이노베이션도 SK온이 함께 그 분할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SK온 상장이 2에서 3년 정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SK온의 그 밸류 가치가 SK이노베이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엔솔의 상장 이후에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그 캐파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작년 기준으로 그 배터리 수주 잔고도 1.6테라와트로 LG엔솔과 SK온의 그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그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올해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 올해 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자 지수 발표 이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지만 여전히 연준을 중심으로 어떤 내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올해는 증시를 약간 억눌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재작년과는 다르게 어떤 시장을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내고 알파를 추가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그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보다 늘리는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특히 대형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떤 이런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그 긴축 우려감을 올해 1분기를 지나서는 조금씩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화됐을 때에 다시 한번 그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